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자입니다. 출간 후 베스트셀러를 오랜 시간 지키며 꾸준히 판매를 올리는 책을 스터디셀러라 말합니다. 2017년도에 출간 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판매와 도서관에서 권장도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63페이지의 양장책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잘 표현해 속도감 있게 읽힙니다. 골목에 누가 쓰러져 있어요.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무서운 얘기를 태연이도 내뱉으며 모퉁이를 돌아서 나옵니다. 그의 나이 6살 때일 아였는지 의였는지 그 외침은 점점 고통에 가깝게 들렸고 한 아이가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나이는 가늠하기 어려운 남자아이였고 근처에 둘러싼 그림자들, 다시 봐도 그림자들이 확실했으며 그들은 작은 아이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언제나 무표정하게 그림자들이 쳐다만 볼 뿐 그들은 중학생처럼 보였습니다. 온몸이 빨간 물감을 뒤집어 쓴 것 마냥 미동조차 없고 나는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어른인 누군가에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아저씨, 텔레비전을 보느냐 웃기만 바빠 보이는 그분에게 다시 한번 아저씨 하고 불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몬드, 저자 손원평, 출판사 창비, 페이지 263, 장르 한국문학소설입니다. 문제는 그 누워있는 아이가 바로 여러분 불러도 반응이 없는 작은 구멍가게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울버짖으며 통곡을 했고 나에게 삿대질을 하며 내가 조금만 진지하게 말했더라면 늦지 않았을 거다. 그 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단지 목소리를 높여 흥분한다는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경찰서로 온 엄마의 시선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이 눈앞에 죽어가는데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아이라는 소문과 엄마가 걱정하는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저를 괴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웃지를 않았다. 소설 속 주인공은 아몬드를 많이 먹습니다. 캘리포니아산 아몬드, 복숭아 씨를 닮았다고 해서 편도체라고 부릅니다. 그 편도체가 고장이 나면 웃는지 우는지 슬픔과 기쁨조차도 사라지지 막연한 감정 표현 불능증, 다른 말로 알렉시티미아 증상입니다. 엄마는 색종이에 문장을 쓰고 일일이 벽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차가 다가온다. 몸을 피하거나 가까워지면 뛴다. 상대방이 웃는다. 똑같이 미소를 짓는다. 몇 해가 지나도 편도체는 아몬드의 크기일 뿐 이해하기가 어려운 벽의 색종이에 늘어만 갑니다. 똑똑한 엄마는 꿈을 줬고 작은 중고 책방을 합니다. 그리고 할멈은 내 인생에 갑자기 등장을 하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잘 좀 살지, 썩을련, 꼴 좋구나.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고 엄마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괴물이 너구나 하며 내 머리통을 아프게 쓰다마줍니다. 그리고 짧지만 우리 셋은 가족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엄마와 할멈은 웃고 있었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함성을 지릅니다. 캐럴 소리와 비명 소리,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간하기 어려웠는데 갑자기 대열이 흐트러지면서 한 남자의 손에 망치가 들려 있습니다. 순간 할멈이 엄마를 잡아 끌었고 남자는 미친 듯이 엄마의 머리 위로 망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다른 손으로 무언가 반복해서 나에게 말하는 할멈을 그렇게 또 한 번의 빨간 물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남자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최근 구조조정을 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오늘 누구든지 웃고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문득 색종이에 써 있는 말이 생각납니다. 상대방이 웃는다. 그러면 나는 똑같이 미소를 짓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할멈은 이제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은 엄마는 깨어난다 해도 내가 애든 엄마가 아닐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나는 17살이 되었습니다. 누워서 숨만 쉬고 있는 엄마, 하이멈의 4만 보험금, 그리고 남은 건 헌책방에 쌓인 무수한 책들. 책을 좋아하니? 네, 전에도 엄마를 도와서 가게에서 일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가게를 계속하렴. 이 건물의 주인은 나란다. 아르바이트도 계속 일하면 내가 월급을 주마. 생명보험금은 내가 대학에 가거나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쓰고, 생활비는 일단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려. 내가 동의만 해준다면 복잡한 일들은 대충 처리해 놓으마. 나는 집으로 찾아온 사회복지사한테 했던 것처럼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누군가 예사롭지 않은 제안을 하면 일단 시간을 끌라고 배웠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렴. 너랑 얘기 나누는 게 생각보다 즐거워서 조금 놀랐다. 그리고 이왕하는 거 책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팔도록. 대략적인 책 줄거리는 이 정도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입니다. 나머지는 책을 읽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 윤재는 이제 세상에 혼자 남게 됩니다. 전평생 지금처럼 살게 될까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서 말이에요. 사실 어떤 삶이든 살아보지 못하는 이상 그 삶이 행복인지 비극인지는 그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줄거리를 포함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